네,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를 관심 깊게 지켜본 국제사회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대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유세 내내 트럼프가 했던 말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는 미국 우선주의였거든요. 지금 이제 취임 200일 강령집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일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보면은 확실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 지금 세계화라든지 자유주의 뭐 질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방향에 조금 전환이 생길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이 이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선거 유세하는 동안에 사실은 뭐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지도자고 뭐 물론 이제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낫고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그렇네요. 사실 두 사람 거의 뭐 브로맨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 다 선동가인 포퓰리스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일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대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내적인 인기를 얻는다든지 네. 자국 중심주의라는 이런 데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지난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이 누군가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배후로 러시아의 푸틴을 의심했다. 푸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트럼프 яркий человек. А что не яркий? Яркий. Никаких друг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я ему не давал. Но вот на что я точно обращаю внимание и что я точно приветствую и не вижу здесь ничего плохого, наоборот. Господин Трамп заявил, что он готов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олноформатном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Чего здесь плохого? Мы все это приветствуем. А вы нет? 2014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에 착수했고 양국의 갈등은 냉전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2년 후 펼쳐진 미국 대선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트럼프를 응원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I'm going to take a look at it, but you know the people of Crimea from what I've heard would rather be with Russia than where they were. And you have to look at that als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Russia. And having a good relationship, maybe, and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협에 맞서 7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미국과 나토의 동맹관계.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국제질서의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I think NATO's fine, but we have to adjust. You know, you can't go for so many years and no adjustment. So now they have that. But I also said, because I've heard this, that people aren't paying their fair share. They're not paying their way. And then these stupid people, they say, but we have a treaty. They say, well, what happened if Russia, somebody attacks? I said, I don't know. Have they paid? Have they paid? Have they paid? Tell me. Have they paid? 예전부터 사실 그 두 사람의 관계 사이가 좀 예사롭지 않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이례적으로 푸틴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면서요.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정말 재빠르게 전화를 했던 세계 정상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푸틴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역사적인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정말 축하한다.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시리아 반군 공습을 재개를 했죠. 네. 거기에 뭐 지중해에 있었던 러시아 항공모함까지 동원을 했다니까 굉장히 대대적인 공습이었고 글쎄요, 뭐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뭐 중동이 거의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특히 뭐 시리아 상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미국과 동맹국은 이제 반군을 좀 돕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이제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시리아 내전에서 또 중동에서 발을 좀 빼게 된다면 시리아 내전에서는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는 시리아 정권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동에서 러시아의 장악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 중동의 어떤 정치 질서에서 새로운 기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발을 뺀다, 그러면 상당한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지금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실 뭐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정말 무자비한 짓을 했잖아요. 뭐 통폭탄이라든지 뭐 화학무기라든지. 근데 그 미국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발을 뺀다. 이건 거의 뭐 미필적 고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비난이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뭐 지구 방위대, 뭐 세계 경찰 이런 노릇은 거의 포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위상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트럼프를 럭비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지금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럭비공이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트럼프 당선에 중동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네. 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그쵸. 일어나게 된 네. 것이죠. 이에 대해서 또 오바마와 EU 국가들은 대러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크림반도, 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면은요, 러시아와 유럽의 이제 관문에 위치한 곳입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완충지대 없이 이제 나토군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렇네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나고 통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면 러시아의 가스 수출이 상당히 어렵고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의 크리미아 병합에 대해서 옹호한 발언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제고해야 된다. 또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러시아가 나토국들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은 이게 이제 미국과 지금 오바마 정부와 함께 공조를 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하지도 않고 경제 제재를 풀어버리게 되면 사실상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사실상 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방패막이 사라지는 셈이 돼서 EU 국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동맹 체제들을 지금 흔드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주로 공격했던 게 뭐냐 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얼마나 잘 사냐. 그런데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유럽을 도와줄 이유가 무엇이냐. 안보 결국 무임승차. 안보 무임승차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뭘 독일을 위해서 하냐. 아예 군대를 빼겠다. 미국을 철수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나토에서 이제 발을 빼는 것을 대비해서요. 두 나라는 EU 군대를 창설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이 또 가속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마지막 순방이죠. 그 APEC 회의를 가기 위해서 페루에서 열리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리스하고 독일을 들렀어요. 그래서 15일 날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나토는 사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나토의 필요성을 모두 절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좀 불안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안심하게 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은 유럽 국가들한테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한테도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헤리티지 재단에서 얼마 전에 그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상당 수준으로 증강했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져오게 될 그런 여파가 큰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 불확실한 정세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